광주시 치평동의 한 오피스텔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. 그래요. 성범이 때문에 방송 나왔습니다. 오피스텔 서랍장 안에서 일회용 칫솔과 피임기구, 성인용품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. 지난달 24살 문모 씨 일당이 오피스텔 두 채를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된 현장입니다. 도심 한복판 오피스텔에서 범행을 벌이던 이들은 이곳에서 오가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감시하며 경찰 수사를 대비해왔습니다. 일당의 주범인 문 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을 끌어모았습니다. 인터넷상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전 예약제를 택해서 조직폭력배 마냥 체계적인 갖추고 성매매 알선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이들은 또 한 명이 내부 규율을 어기고 도박 자금을 빼돌렸다며 둔기로 집단 폭행을 해 중상을 입혔습니다. 원래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좀 막 배신감도 들고 그런 것들 잠깐 화가 났던 거예요. 경찰은 공익요원인 문 씨의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성을 매수한 남성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